모이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벌써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네요. 내일은 또 제가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어서 새벽에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자고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빡센 일정인데 피곤하기도 하고 밖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콘텐츠를 해볼까 하다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콘텐츠가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하긴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려고 시간은 내려고 한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RPT MCK가 또 새로운 곡을 2주 전에 갖고 왔죠. 2H라는 곡. 지금 2주가 지나서 저는 이제 이 곡을 듣게 되는데 조회수를 보면 대단합니다. 제가 왜 대단하다고 느끼냐면 RPT MCK의 곡 중에 굉장히 어둡고 염세적인 분위기의 곡을 갖고 왔어요. 요즘 RPT MCK의 음악적인 무드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예술적인 느낌을 이제 자신의 음악에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가사는 또 MCK의 현재 심리 상태를 느낄 수 있을 법한 가사예요. 약간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성공한 후의 삶이 제가 봤을 땐 이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허망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술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짜놓여진 각본 같아서 나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사에 담겨 있어요. 뭐 어떤 턱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특정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MCK의 여러가지 심리상태가 반영된 곡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이 아트워크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되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아트워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RPT MCK의 심리상태가 되게 궁금했어요. 뭔가 음악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일이 있어서 이런 곡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저는 뭐 이런 아티스트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음악적인 무드가 달라졌지만 저는 그것도 저는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서 좀 더 저도 깊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CK의 2H입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ut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음악적인 퀄리티가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죠. 아티스트의 길로 간다는 거죠. 또 하필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라서 즐기기에 좋아 이런 곡이. 가사도 굉장히 심오한데 굉장히 또 스킬풀하고. 잠깐 랩 스타일이 RPT MCK식의 멈블랩이지만 멈블랩은 유연하잖아요. 하드한 멈블랩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재밌어요. 역시 MCK의 래핑은 하드한 게 역시 제일 매력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겁고 굉장히 시리어스한 곡인데도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 그만큼 RPT MCK의 음악적인 퀄리티를 많은 사람들이 참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음악적인 무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그 팬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가사는 그렇게 막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나지만 아 플로우는 뭐 살아있다. 재치 있는 플로우들을 많이 만드니까. 그래 이게 MCK지. 오. 아, 플로우 빡셉니다. 좋네요. 근데 확실히 그런 심리 상태들이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자신의 심리 상태들을 가사에 막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래퍼의 어떤 탤런트는 정말 대단한 것이 아 플로우가 원래도 하드하고 타이트한 랩을 굉장히 잘했던 스킬풀한 래퍼였는데 요즘은 더 스킬풀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가 혼란스럽고 불완전하고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막 있는 가사들이 또 있는 거 보면 또 마음은 또 무거워지는 느낌도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음악은 또 너무 듣기가 좋아요. 지금 조회수가 360만 회가 넘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세적이고 어둡습니다. 뭐 대중적인 느낌은 사실 여기 이 곡에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것도 저는 이게 미친 조회수라고 보는 게 MCK의 어떤 재능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알아주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힙합 씬의 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사실 뭔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나 뭔가 뭐 콘서트를 한다든가 그런 게 유튜브에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음악을 툭툭 올려놓는데도 막 조회수가 잘 나와요. 되게 몇백만 회씩 나온단 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MCK의 음악적인 과도기 아티스트로 나아가는 뭔가 스킬풀한 래퍼 MC 약간 뭐 이런 느낌의 분위기보다는 이제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RPT MCK로서의 접근을 보여주는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래퍼들이 뭔가 예술적인 혼을 갈아넣는 뭔가 자신의 음악에 예술성을 부여하는 느낌들을 보여주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가사도 보면은 뭔가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잘 말해주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막 표현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되게 고통스럽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음악은 또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퀄리티가 뭐 랩에 있어서의 재능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아 뭔가 이제는 음악을 하나의 뭐 또 작품으로 대하고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베트남 래퍼들 정말 많이 주목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MCK의 행보만큼 이렇게 흥미로운 래퍼는 아직까지는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